어이, 형사 아가씨. 수사하는 자세가 왜 그 모양이야? 그다지 안 궁금한가 봐? 알아봤어? 뭐래? 뭐지? 아유. 아, 여보세요? 야, 너 뭐야? 전화 그렇게 끊으면 어떡해? 몇 번이고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. 아이, 여기 수신이 안 좋은가 봐. 전화가 계속 끊기네. 어쨌든 알아보라고 부탁한 거 어떻게 됐어?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. 우리나라 전 지역에 파란을 예고할 만한 특종이야. 무슨 일인데 그래? 아이, 말하자면 길어. 만나서 얘기해. 할 일이 산더미야. 퇴근 후에. 여보세요? 야, 잘 안 들리네. 아, 알았어. 지금 갈게. 아, 간다고. 네가 나보고 초딩 입맛 하는데 오늘에서야 너를 진정한 맛의 세계로 보내주지. 너 제주산 다금바리 먹어봤냐? 요게. 요게 제주산 다금발이라고? 그럼! 어때? 죽이지? 이게 어디서 또 구랄쳐? 야! 이거 능성어잖아! 어? 이렇게 도미처럼 붉은색을 띄고 있는 게 어떻게 다금발이냐? 이 집 안 되겠네? 야! 야! 야, 이거 국물 끝내준다! 한번 먹어봐! 매운탕이냐? 어? 양념탕이지? 됐고! 자료나 빨리 줘. 빨리! 북한산도 러시아산도 안 들어오는 거면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건 어디서 오는 거야? 정말 생태 일본에서 들여오는 거 아니야? 그건 금지되어 있잖아, 방사능 때문에. 그러니까 문제지. 도영아, 이거 네 말이 맞을지 몰라. 이거 국가적으로 아주 큰 문제일 수 있어. 그래? 내가 그랬잖아, 엄청 큰일이라고. 근데 더 큰일은 생태는 육안으로 구별이 안 된다는 거야. 고등어만 하더라도 일본산, 우리나라산 구별이 가능하거든. 그게 뭐가 문제야? 우리에게 국가수라는 든든한 백이 있는데 생태의 DNA 검사를 통해서 출생의 비밀을 밝혀보자고. 한국산이지? 일본산이지? 맞다! 방사능 수치까지 알 수 있겠다. 도영아, 가자! 나 아직 다 안 먹었잖아. 야, 내가 차라리 어 자연산 회떠줄게. 이거 어떻게 먹냐? 그 말 언제 나오나 했다.